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직계사장입니다. 아, 오늘 하천으로 왔습니다. 일단 얼음 낚시를 어제 해보니까 날씨가 좋았던 탓에 빙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하천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공장에 따뜻한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여기는 얼지 않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저 멀리에 텐트 치고 낚시 한 분 하시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동생하고 형님 저 요렇게 세 명이서 하천에 왔습니다. 그럼 오후까지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수위는 한 60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물속이 다 비출 정도로 굉장히 맑습니다. 오늘 미끼는 짝입니다. 저번에 여기서 했을 때 요 짜개가 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걸로 낚시하고 입질이 없을 때 떡밥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밥 먹으러 왔어. 안녕. 밥 먹고 시작해보자. 엄마. 5원. 아, 2원. 어? 2원. 드디어 항수했습니다. 잉어 짜게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먼저 쳤으면 안 됐지? 네. 아, 구멍이다. 일로. 아, 잉어. 이것도 제가 뭐 하나니? 아빠. 어, 잠깐만. 눈 안 비나? 해줘. 어, 됐다. 오, 대만이. 오, 축하해. 네, 요거 한 20몇 센치 되겠다. 대만, 손맛 어때? 야, 축하해. 와, 크다. 야, 제일 크다. 니 그 안 채소 언니 뺐다. 와, 크다. 잉어네.
축하해. 축하한다. 저가 총 3마리 다 임하네. 기온도 차고 바람이 많이 부는 탓인지 몰라도 조가가 영 아닙니다. 아, 지난번에 왔을 때는 60마리 이렇게 잡았었는데 오늘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. 여기는 11월까지가 아마 피크인 것 같습니다. 우선 낚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